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아주 심각했을 때가 있었죠. 근데 이 당시 본인이 위암 진단을 받고도 방역 현장으로 달려간 부산의 한 간호사가 있습니다. 부산역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정로 간호사입니다. 최근 위암 증세가 심해졌음에도 묵묵히 방역 일선을 지키고 있는 유 간호사를 류재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망자만 7명, 12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던 경북 청도 대남병원. 지난 3월 5일 밤 8시, 부산에서 9살짜리 둘째 아이의 생일 잔치를 하고 있던 유정록 간호사는 대구 경북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 긴급하게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 간호사는 위암 판정을 받고 육아휴직을 한 상태. 하지만 자원봉사를 지원해 망설임 없이 경북 청도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파도 제가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간호사 면허증이 없으면 못할 일인데 저는 쉬고 있었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쉬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 간호사는 네 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로 아내와 자녀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다행히 아빠의 결정을 지지해줬습니다. 2주간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들을 간호한 뒤유 간호사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코로나에 걸릴까 봐 무서워 매일매일 기도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된다며 그때의 심경을 글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부산역 선별진료소에서 해외 입국자 검사 절차를 도맡고 있는 유 간호사는 위암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조만간 위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은 뭐 수술하면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은 또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 때문에 뭐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차츰 일도 이제 내려놔야죠. 올해 부산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로 선정된 유 간호사는 맡은 일을 한 것뿐이라 자격이 없다며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묵묵히 그 자리 지키시는 분들이 상을 받아야 되지. 저같이 뭐 그냥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데 상을 주는 거는 조금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